어딜 가는지 말을 해야지, 말음을. 내가 어항석에 금붕어도 아니고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개도 아니고. 들어갑시다. 에? 집에 그럴듯한 옷이나 구두가 있을리 만무하고. 그럼 나 사주는 거예요? 공짜로? 아싸! 공짜라면 양잿물도 좋다 이거야. 지금 장례식장 가요? 텔레비전 보니까 세련된 사람들은 다 검정이던데? 까마귀가 따로 없겠네. 응? 산적발이야 완전. 아, 배달 다닐 때 슬리퍼만 신단 말이 발이 커져서 그래요. 우리처럼 똑발 빠지게 사는 사람들 발은 다 그래. 아, 축구선수 발이나 발레리나 발이나 내 발이나 다. 왜 그래요? 방금 우리 남편이 이봐요. 뭐야? 잘못 봤나? 이렇게 공공연히 팔짱 끼고 다녀도 괜찮아? 어때? 이제 나하고 결혼할 건데 뭐. 부동산 쪽에선 다시 입질 왔어? 응? 아직? 조급해하지 마. 급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니까. 내일 펜션 가서 기분 낼 와인이나 빨리 사서 가자. 자기도 와이프한테 의심 안 받으려면 일찍 귀가해야지. 요 앞 레스토랑에서 기다릴 테니까 마치고 와요.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네 신랑 낮이고 밤이고 핸드폰 끼고 살 때 감 잡고 증거 수집하랬잖아. 움직이지 마세요. 여자들 지 남편은 절대 바람피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처럼 남자들도 지는 안 들킬 거라고 믿고 있거든. 움직이지 말라니까요. 그래도 이혼하지 않을 거면 현장은 보지도 마. 평생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 지옥도 그런 무간 지옥이 따로 없어. 아줌마! 에? 차려보니까 딴 사람 같네요. 이쁘네, 오님씨. 당연하죠. 여기에 처바른 돈이 얼만데. 딴 사람 같긴. 임녀니까 영등포스레 빡 고대로구만. 자, 지금부터는 그 나오림 씨가 아니고 민효주 씨가 되는 거고, 전 식사를 하면서 우찬이 아버지가 하시는 질문들을 할게요. 저기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냥 가면 안 될까요? 뭐예요? 아니, 저... 아까부터 속이 메스꺼운 게. 아줌마.
아까 낮에 백화점에서 누굴 본 것 같아서 신경질 썼더니 속이 계속 이러네. 나 좀 집 근처까지 빨리 데려다 줄래요? 옷은 내가 갖고 있을게요. 내가 옷만 띄워먹고 안 나타날까 봐? 어이구, 걱정 마요. 내일은 완벽하게 해낼 테니까. 가요? 저 저녁 6시 약속이니까 2시까지 와요. 머리도 해야 되니까. 예상 질문 다 숙지하고. 당신 계속 집에 있었어? 어? 어, 왜? 진짜야? 사랑아, 집에 오니까 아빠 있디? 아니, 아빠가 유치원 사랑이 데리러 왔어. 그래? 아, 배고프다. 저녁 준비해서 밥 먹자. 그래? 내일 오후에 도착한다고? 아우, 효주 오자마자 피곤하겠다. 근데 이게 무슨 음식을 좋아한대? 어, 그래 알았어. 기대돼서 오늘 밤 잠도 잘 못 자겠다 얘. 어? 무슨 귀빈이라고 법석이야 법석이? 우리한테 가족만큼 귀빈이 어디 있어요? 가족은 누구 마음대로. 어차피 받아들일 거면 기운 빼지 마요 형부. 자연산도 아닌데 맛이 아주 지대로네 지대로야. 아무렴은 제철 음식이겠어요. 많이 먹어봐봐. 더 줄까? 딱 한 봉다리만 사서 끓인 거라 우님이 먹을 거밖에 없네요. 아이고, 여태껏 마음 놓고 풍족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 사연이 왜 안 먹어? 맛 없어? 둥그러워. 풀어둔 것 같아. 그래? 이거 봐라. 삼촌 코 먹는다, 코.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감명 깊게 읽은 책 물어보면 무조건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좋아하는 장소, 에펠탑, 에펠탑. 부모님은 중2 때 사고로 사망, 20살에 유학, 르꼬리블. 르꼬르동 블루, 르꼬르동 블루에서 공부. 세아베스. 아, 왜 이렇게 어려워. 축구선수 말이나 발레리나 말이나 내 말이나 다. 왜 그래요? 오니마, 나오니마. 일단 내일부터 해결하자.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자세히 알아보자. 나는요, 먹을 때만큼은 맛있게 조용히 교양 있게 먹고 싶어요. 제발 먹을 거 가지고 장난 좀 치지 말고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먹는 게 뭐 때문인데요? 미식이 따로 있나? 막자지 걸 맛있게 먹는 게 왔다지. 그리고 경환이 남자애잖아요. 아, 장난 좀 털털하게 친 거 가지고 뭘 그래요?